90일 통큰통독 가이드 11차.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부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광야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1장에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수를 세고 조직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11-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다 여호와를 원망하고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 하나님은 백성들의 진영을 전투 대열로 조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인 성막을 중심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1년이 되어 시내산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약속의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행진보다 3일 길을 먼저 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며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나안 여정은 초행이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돌보심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신의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두 부리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신이의 해석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상황만 본 열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이니의 해석 같다 고 해석합니다. 13-14장 신의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으로 어찌 그리 속히 돌아가는지, 나는 이 두 부류 중 주로 어떤 해석을 하는 경향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모세를 향한 도전은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정점에 이를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자고 설득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상황만 본 이니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큰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의 불평은 다 들어주셨지만 이번에는 진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로 인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중심적인 인위의 평가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다음에야 백성은 후회하며 다시 그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고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이니의 반응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니는 결국 패망의 지름길로 가게 합니다. 요즘 나에게 일어난 상황 중에서 혹시 이니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그것을 어떻게 신의의 순종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이니 뚝 신의 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통큰 통독 11차 내용입니다.